안녕하세요. 제이와 윤이랑 놀자의 제이 윤이맘입니다. 오늘은 세일액 스티커 엑셀 작업을 보여드릴게요. 제 블로그에 첨부되어 있는 엑셀을 다운받으신 후에 타이틀에 아무거나 넣으시고요. 제목을 넣으면 스티커 넘버와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. 이건 녹음 파일명이에요. 또 넣으면 스티커 넘버와 이 스티커 넘버에 맞는 녹음 파일명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만약에 스티커 넘버를 다른 걸로 지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해당 스티커 번호를 넣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녹음 파일명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 다음부터는 이 번호에 맞는 게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. 만약 위에 번호를 바꾸시게 되면 그 아래 번호는 바뀌게 되고요. 직접 입력했던 번호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